은퇴가 방영훈이한테 보내려고 쓴 거예요. 너무너무 분해서 쓴 거예요. 이렇게 SNS에 돌아다닐 줄 알았으면 제가 더 정난하게 더 쓰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가 되거든요. 방영훈이한테 보내고 또 이거를 카피를 해서 방상훈이 그 조선일보 지금 회장한테 정중하게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. 애들을 법에 세우는 것보다 집안의 어른이 잘 교육해 주기 바란다. 네. 죽은 딸도 그거를 원했다. 혹시 밥장이나 밥신이 있었나요? 방서방, 자네와 우리 집과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났네. 이 세상에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처럼 찢어지는 것은 없다네. 병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보낸 것도 아니고 더더욱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것도 아니고 악한 누명을 씌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을 시켜 다른 것도 아닌 자기 집 지하실에 설치한 사설 감옥에서 잔인하게 몇 달을 구문하다가 가정을 지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딸을 내 아이들과 사설 앰뷸런스 파견 용역 직원 여러 명에게 벗겨진 채 온몸이 피멍 상처 투성이로 맨발로 꽁꽁 묶어 내 집에 내동전이 친 뒤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음에 내몰린 딸을 둔 그 애미의 심정을 말할 수 없다네. 남편이 죽으면 집 앞에 산이 뿌옇게 보이고 자식이 죽으면 산 자체가 안 보인다네. 지금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입에 넣을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숨마저 한숨 한숨 괴롭게 쉬고 있다네. 온몸의 뼈가 다 녹아내리고 온 살이 다 찢어져 나가는 느낌이네. 단지 감사한 것은 우리 딸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쉬고 있네. 나는 자네와 애들을 다 용서하고 싶네. 나는 딸을 잃었지만 자네는 아내를 잃었고 아이들은 애미를 잃은 것이니 말일세. 나는 솔직히 자네가 죄인으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걸 기대했네.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려 했는데 우리 딸이 가고 난 뒤에 자네와 아이들의 기막힌 폐륜적인 행동을 보니 자네나 아이들의 속죄한 마음을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네. 자네는 미란이가 친정 식구들 때문에 자살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하던데 자네에게 남긴 유서에 그렇게 써 있던가? 자네는 미란이가 자네에게 쓴 유서를 없애버리고 증인들의 입을 맞추면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. 그렇지만 미란이는 자네가 그럴 줄 알고 유서에 복사본을 여러 남겨두었다네. 자네가 유서를 없애고 자기의 죽음도 왜곡 각색해버리는 또 하나의 죄를 더 저지를 줄 미리 알고서일세. 착하디 착한 내 딸을 마지막 순간에도 그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네. 자네는 그렇게 착한 미란이의 원언이 두렵지도 않은가? 미란이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거나 죽자는 절규가 들리지 않나? 지나가는 바람소리, 멀리서 들리는 차소리, 그 속에 내 딸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나? 알거나 죽자고 울부짖던 소리가 아주아주 두렵지 않나?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나? 내 딸이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기 위해 층계를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나? 내 딸이 원을 풀어달라며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들리지 않나? 잠인들을 잘 수 있겠으며 잔들 꿈속에서 더 두려울 것세.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어목한 세월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네를 그냥 두겠는가? 자네의 일생이 편안할 것 같은가? 난 자네가 참으로 불쌍하네. 앞으로 당할 고통과 두려움으로 제대로 잠이나 이룰 수 있겠는가? 정말 불쌍하네. 내 딸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품 안에 잘 쉬고 있네. 내 딸을 위해 만든 지옥에는 이제 그리고 앞으로 자네와 자네 아이들만 남았네. 천행으로 알고 업보로 알고
받아야 할 벌의 수만 분의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알게.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자네처럼 워낙 많이 뿌리는 놈에는 적용이 안 되는 줄 잘 알고 있네. 자네가 회개한다는 결의, 죄인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는 결의를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이 편지는 자네가 숨기려던 유서와 함께 형님 댁을 포함 모든 친척들, 자네가 알고 있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내 뼛속 깊이 간직하고 묻어두려고 했던 모든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온 천하에 공개할 것이네. 내가 할 일이 뭐 있겠는가? 잘 알아서 판단하게. 2016년 9월 11일 장모. 참 이뻐요. 얼마나 이쁘게요. 일어나. 잘 있지? 엄마도 잘 있어. 밀어나, 엄마 보고 싶지?